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존에 그 겨울왕국 2 이펙트 따라하기라는 영상에 댓글을 이 다현이님이 겨울왕국 2에서 마지막이 전부 떨어지던데 그것과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영상에서 썼던 씬을 못 찾아가지고요. 새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때처럼 만들진 않을 거고요. 그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줬고요. 선택을 해줬, 그냥 각각 다른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시라고 하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디트 메시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 여기 있는 게 각각 다른 오브젝트가 아니라 동일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ID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ID 네트워크, ID 노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제 그 전에 영상 해서처럼 만약에 구 형태의 모양을 다내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스트리뷰티의 디스트리뷰트 타입을 볼륨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요. 볼륨 형태를 볼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의 영역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이용해서 구 형태로 그 다음에 개수를 늘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 형태로 오브젝트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볼륨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얘들이 너무 이제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모양으로 있으니까 좀더 변수를 좀 줘야겠죠. 그래서 메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랜덤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랜덤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 값은 굳이 랜덤 필요 없으니까 위치 값 해제를 하고 회전 값 로테이트 XYZ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종하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한 회전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로 교체가 되게 되고요. 교체되는 게 아니지 변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정하고 싶다면 스케일 XYZ를 이용하면 되는데 뭐 만약에 같은 비율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유니폼 스케일 이용하게 되면 같은 비율의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X축에만 영향을 받게 되고요. 뭐 전체적인 크기가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 기존의 오브젝트의 크기를 좀 작게 해주게 되면 스케일 툴 이용해서 작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거를 움직임을 좀 줘보고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전에 거는 비저빌러티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해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라지게끔 하고 나타나게끔 해줬는데 이거는 그냥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를. 그래서 디스트리뷰트에 여기 볼륨 액시스, 볼륨 사이즈라고 하는 걸 여기에 1프레임에는 4 정도의 값을 갖고 키를 주고요. 그다음에 한20프레임 위치에는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넓혀줘서 한30 정도 줘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혹시라도 이제 애니메이션에 약간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지인 이지 아웃이라고 해서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서서히 시작해서 갑자기 끊긴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데이터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하게 되면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주면 셀렉트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돼 있네요. 이지인 이지 아웃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을 풀어주고 선택을 해주고 웨이트 값, 넌 웨이트 탄젠트 이용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서서히 좀더 서서히 멈추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속도감이 빨라서 잘 티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프레임 이후로는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선택을 해주고요. 다이나믹 선택해서 Add Dynamic Node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블랙 솔버라고 하는 게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20프레임이다
라고 하면 20프레임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랙 솔버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스타트 프레임을 2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는 그냥 움직이고요. 이 디스트리뷰트의 레디어스 그반 지름의 형태처럼 하고 그 이후로는 이 중력에 의해서 블랙 솔버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속도를 좀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라비티라고 하는 걸 조정해주면 돼요.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하고 싶다, 느리게 떨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겠죠? 기존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미끌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의 항목을 이용해서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바닥의 면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이 바닥의 노란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플레이 했을 때 떨어지는 구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를 만들고 싶으면 그라운드를 선택해주고 그라운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지션 이용해서 마이너스 뭐 조금 더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0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의 속성에 대한 게 이제 이 프릭션, 바운싱, 댐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릭션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높여주게 되면 미끌리는 걸 조금 줄일 수 있고요. 바운스라고 하는 거는 충돌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충돌하지 않는,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힘. 그래서 바운스를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튀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바운스의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면도 바운스와 그다음에 마찰력이 있듯이 오브젝트에도 바운스와 마찰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줘야 돼요. 바운스는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0.1 정도. 1을 하게 되면 완전 탄성이에요. 네, 다이나믹을 그걸 거기 뭐 오브젝트에도 주게 되면 뭐 그것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확인해야 될게 여기에 이 콜루전 쉐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선택하게 되면 충돌하는 오브젝트의 형태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뭐 그냥 디스플레이 문제니까 나중에 꺼주시면 돼요. 왜 켜주냐면 이 보게 되면 오브젝트 형태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래서 다이나믹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처음 있는 게이 콜루전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충돌 오브젝트의 모양. 그래서 오토매틱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형태감을 좀 얘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조금 간편한 간단한 오브젝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컨벡스 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 도넛 형태의 모양의 가운데 부분이 충돌 더 이상 가운데 부분을 뚫고 가는 일은 없게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간략한 형태의 모양이 돼서 충돌이 계산이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면 메쉬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얘가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선택을 해주면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미끌리는 거 역시나 더 조정하고 싶다고 하면 역시나 프릭션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마찰력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보다 더덜 미끄러지는 현상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여기 회전에 대한 마찰력도 있고요. 회전을 많이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댐핑, 롤링 댐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지력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점점점점 줄어드는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 너무 심하게 된다고 하면 롤링, 이 댐핑이라고 하는 걸 높여놓게 되면 회전을 덜 하게 됩니다. 바닥에 부딪혀서 움직이는 회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댐핑이라고 높여지게 되면 이렇게 저지력이 생겨서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매스라는 게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어떤 무게든 간에 동일한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그거는 예전에 피사의 사탑의 그런 실험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use mass as density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무게를 바꾸게 되면 작은 거와 큰 거가 부딪혔을 때 무게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는, 작은 거는 가볍고요. 밀도가 높은 거는 큰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오브젝트를 작은 오브젝트가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잘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박스가 여기는 스피어를 못 밀어내고 있어요. 붙였을 때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밀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게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랙 솔버 선택해서 이거 없애주고요.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한 타임에 떨어지니까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디플리케이트 네트워크 이용해서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고 블랙 솔버라고 하는 것도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솔버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한 오브젝트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버를 두 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는 25프레임에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25프레임부터 하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도 약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디스트리뷰트의 항목에 이제 시드라고 하는 걸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는 모양이 바뀌어서 서로 다른 겹쳐져 있는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타이밍에 떨어지게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 솔버라고 하는 이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타이밍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